10개년 문법 기출 포인트 총정리 19번째 거, 그죠? 19번째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뭐 이런 거다, 그죠? 자, 가산명사 부가세는 한데요. 실제로 이 영어의 명사들이요, 그죠? 명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가상명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가사의 되고 불가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were라고 하면 그죠? 불가사리잖아요. were is 그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were즈라고 하면 물 몇방울이 되고 어느 정도의 물이 흐르는 거 있죠. 그죠? 물이 좀 흐르는 물 몇방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다? 바다 같은 경우도 were즈라 쓸수 있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절대 불가산 명사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절대 불가산 명사로만 사용되는 단어들을 우리들이 외워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information이라든지 그죠? 요런 단어들 있죠? 요런 몇몇 단어들 항상 뭐로만 쓰인다? 불가산 명사로만 그죠? 사용되는 명사들 그 명사들을 그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그요책 있죠? 그죠? 요 책. 요 책에서 우리 일치 파트 그죠? 여기 명사 파트 오시잖아요. 이런 오늘에서 일치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그죠? 여기 61쪽이다, 그죠? 여기 61쪽, 그죠? 61쪽에 보시면 여기 불가산 명사로만 사용되는 경우 반드시 단수 동사로 사용되는 용어 단어들을 반드시 요 책, 그죠? 이런 책 보시면 나오거든요. 얘네들을 좀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죠? 보시면은 지금 information이라는 단어는 뭐다? 불가사의 명사죠. 그래서 뒤에 s를 써도 안 되고 many의 사람 꾸며주는 거고 much에서 꾸며지니까 답이 앞에 게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정보 덜처럼 보이지만 한국말로 하면 꼭 반드시 물어쓴다. 불가사의 명사로 써야 된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집합명사랑 있는데, 집합명사가요. 그러니까 여러 집합명사랑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근데 집합명사를 사용할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요 구성원 하나하나가 할수 있는 일이 뭐 한다? 복수 동사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 전체가 모여서 할수 있는 경우는 뭐다? 단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집합명사 중에, 우리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은, 그죠? 일찍 일어난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뭡니까? 모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명한 명이 일어나는 경우마다 복수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라면 그죠? 대가족이랄 때는 그죠? 뭐가 된다? 단수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무슨 묶여서 사용하면 단수 하나하나하나가 할수 있는 것보다 복수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단복수가 동일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죠? 단복수 동일형 명사가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항상 복수로만 사용되는 명사죠. 항상 그죠? 항상 복수로만 사용되는 명사 그죠? 단복수 동일형은 뭐가 있습니까? sheep이라든지 그죠? fish라는 단어 그죠? 이런 단어들 그죠? 그런데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게 뭐다? 이 짝을 가지는 거죠. 짝을 이렇게 짝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바지는 한쪽만 있는 게 아니죠. 양쪽 다 짝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그럼 뭐 한다? 근데 바지는 항상 뭐 한다? 복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벌이라고 왔죠. 이렇게 한 벌. 이렇게 한 벌이라고 되면 뭐 한다? 단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한 벌이라고 될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짝을 이룰 말도 제가 몇개 정리해놨는데, 그죠? 또 짝을 이루는 말들, 그죠? 항상 뭘 써야 된다, 그죠? 복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말들, 60페이지 나오죠, 그죠? 근데 뭐 한다? pair로 한 벌, 한 쌍이라 말로 붙여버리면 뭐 한다? 단수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명사 일치 문제인데, 그죠? 항상, 이거는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문제를 틀린 분들은, 문제 틀리고 나서, 아, 맞다, 이거, 아, 맞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얘가 뭐 한다?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 소년은 사랑한다 책을 왜냐하면 그것이 뭐죠? 그렇죠 책이죠. 그냥 방금 말씀드린 제가 그것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언어 습관으로는
일치를 잘 안, 한국어의 우리 언어 습관으로는 잘 일치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타고 실수로 하는 거고, 복순의 대의가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음, 이중소유격인데, 그죠? some이라든지, any이라든지, 그죠? a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너무 another도 있고, 그죠? 몇 개 있죠? 이런 말들은 뭐한다? 소유격과 뭐한다? 그죠? 소유격하고 나란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한다? 요 소유, 나란히 쓰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 소유격 자리를 받아 바로 명사를 쓰고, 그죠? of를 쓰고 이 소유격을 뭐한다? 소유 대명사로 바꾸어 써야 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십니까? some friends of mine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죠? 뭐 한다? 아, 이렇게 써야 되고, 그죠? myself 이렇게 안 되고 뭐 한다? some friends라고 적어주고 뭐 합니까? 여기 하여튼 my가 뒤로 넘어가서 mine이 되는 거죠. some friends of mine라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부정대명사는요, 이거 등등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 kind boy 혹은 뭐 the boy 이런 말이 있다고 쳤을 때 야를 대명사로 쓰면 뭡니까? he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he를 써버리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요 관사에서 명사까지 요 관사에서 명사까지가 뭐다? he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얘를 he로 쓰지 않고 뭐로 쓰고 싶다? one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one이라고 그죠? 부정대명사. 그럼 뭐 한다? 요 boy만 가지고 와서 그죠? 뭐가 되는 거다? on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말하지 않아도 요 he에는 뭐가 있다? he 앞에는 he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관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서가 뭡니까? 관사, 형용사, 명사죠. 기본 순서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앞에다 kind he 그죠? 이런 식으로 뭐 nice he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얘는 명사만 왔기 때문에 뭐다? nice one, kind one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럼 뭐 지금 뭐니까? interesting 이라고 왔잖아요. 그럼 interesting one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보여주세요. 그죠? 나한테.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another 뒤에는 뭡니다. 항상 단수 명사가 오고, other 뒤에는 항상 뭐다? 복수 명사를 쓰는 거죠. 그죠? 자, another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막연히 다른 책 한 권이죠. 그러면 the other book이란 뭐다? 정해진 책 한 권이죠. other books는 뭐가 됩니까? 막연히 다른 책들. 그죠? the other books는 정해진 다른 책들이죠. 10개가 있었는데 몇 개는 빨간색이다. 나머지 뭐다? 7개는 할 때 나머지는 정해졌으니까 the other books가 되는 거죠. 그다음 얘네들이 이렇게 형용사 형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뭐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대명사로 자체로 사용될 수 있죠. 그 다음 막연히 은하다 뭐다? 정해지지 않은 막연히 하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죠 옷가게 가서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뭡니까? show me another죠. 만약에 show me the other 정해진 다른 하나가 되면 어쨌든 그 옷가게는 옷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죠. 우리 옷가게에 옷이 두 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others가 뭐가 된다? 막연히 다른 것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the others는 뭐다? 정해진 나머지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결론이 뭐냐 하면 그죠? 그렇죠. other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그죠? other를 사용하면 뒤에 뭐다? 복수명사 오고 another가 나오면 단수명사 오고 지금 뭐다? 복수명사 왔으니까 답은 뭐다? other가 되는 거죠. 자, 부정어를 중복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few라는 말이 왔죠. few. 이 few는 뭡니까? 앞에 a가 없으면 부정이죠. 거의 없노. 그냥 또 부정어를 쓸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정어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얘도 어차피 잘 나오겠지만 잘 나오는 포인트는 여기 나오는 얘네들입니다. 그죠? 자, 얘네들이 뭐죠? 접속사로 사용되는 거고 요 접속사에 있는 요즘을 뭐다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그죠? 요 반대편은 뭐랍니까? 주절이라 접속사가 없는 그 부분을 주절이라고 하죠. 물론 얘네들이 뭐다? 앞으로 나가 주절 앞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저기서 여기는 no, not, never 같은 주절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종속절 내부에서 no, not, never 같은 뭘 쓸 수 없다? 부정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는 행복하지 않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미 얼레사는 낯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전트를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녀가 그와 함께 있지 않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앞에 그는 is, 낯을 쓰면 안 된다가 되겠죠, 그죠? 이중부정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냥 얘를 그냥 뭐 이중부정 이중부정이 안 되는데 몇 개 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수거처럼 외우는 게 좋아요. 그냥 never나 not 이런 게 나오고 그다 without 써가지고 뜻이 뭐가 된다?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 뭐뭐 하지 않고는 뭐 안 한다 말이니까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 그죠? never not 또 뭐다 without 쓰는 거. without 전치사니까 뒤에 뭐다 ing나 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 두 명의 남자는 뭐 한다? 함께 만나지 않는다, 뭐 하지 않고는, 서로서로 과음 지르지 않고, 뭐다. 만났다 하면 서로서로 과음 지르고 지랄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수고처럼 외우세요. 일단, 여러 가지 부정 표현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no라는 단어는 뭡니까? not any죠. 그죠? 근데 뭐랍니까? 어찌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not any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거 not 이렇게 썼는데, 또 no를 쓰면 또 not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y를 써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중부정을 유배한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그죠? 주의하시면, 그죠. 그리고, 한 개만 더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죠? 부정에 관해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그죠? I나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뭐였습니까? 표현이 왔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요 동사에다가 뭡니까? not이란 말이 뭐합니까? 붙어서 부정어가 됐습니다. 그죠? 요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부정어가 붙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디 붙는다고요? 부정어가 붙는 데는. 그죠? 어디 붙는다? 동사에 붙을 수도 있고요. 그죠? 동사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동사에. 또 뭐다? any에 붙기도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고치면 된다. an apple. 그죠? 단순이니까 isn't not 돌아가죠. 그죠? isn't liked by me라고 쓰고 역시 뭡니까? 여기도. 그죠? 요렇게 not이 왔죠. 동사에 붙어서. 그죠? 여기까지는 그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요게 아니고 보세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그죠? 헷갈리시면 자꾸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노우가 앞에 왔죠. 그죠? 노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우가 그죠? not 더하기 any라고 했죠. 그죠? 근데 뭡니까? 요 노 not이 어디 붙었어요? any라는 거 앞에 왔죠. 이렇게. 맞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죠? 이것을 내가 뭐 한다면, 수동태로 고친다면 어찌 되냐 하면요. He, 그죠? is ,요렇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을 하냐? 지금 뭐 한다? not이 여기에 와야 되는 거죠. any나 동사에 붙을 수가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한다? 둘 중에 앞에 나오는 것에 붙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 문장이 뭐다? anyone이 앞에, any가 동사보다 앞에 왔으니까 no라고 이렇게 나왔죠. 지금 뭡니까? 이 any가 뭐? 하고 동사 사이에서 어디에 먼저 왔어요? 동사가 먼저 왔죠. 이때는 뭐한다? he isn't liked by anyone. 나시 여기 붙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지금 얘하고.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서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나 any 앞에 붙을 수 있는데, 그죠? any에 붙을 수가 있는데, 어디 붙는다? 둘 중에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앞에 나오는 것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정을 아마 처리하시면,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장 잘 나오는 거는 부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이중부정. 그죠? 부정어를 두 번 쓰는 경우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여기서, 그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여기에 not 적어놓고, 여기다가, 그죠?
농원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농원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이 가장 잘 넘어오는 것들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죠? 19번째 시간까지 했고, 그죠? 다음 시간 되면 20번째 시간이 될 거고, 그러면, 그죠? 쉽게는 기출, 그죠? 정리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